변호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왔죠. 예, 한 주 쉬셔서. 예. 예. 교통체계 입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매해마다 투입한 결과는 사실 당초 목표치는커녕 예. 기존보다 이제 수송 분담률이 떨어지거나 정체됐기 때문에 예. 코로나 영향도 분명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버스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2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른바 그 진보 진영에서는 예. 아예 그럴 거면 공영화를 하자. 법률적인 근거와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것. 예. 그리고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예. 이제 쟁송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근데 소속된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익적으로 말씀 예.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공익적인 말씀을 하셔서 원래 그러신다. 네,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변호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왔죠. 예, 한 주 쉬셔서. 예. 예. 지난주에 이제 장성철 전 예. 도당 위원장께서 수고를 예. 해주셨고. 예, 뜨거웠습니다. 예. 아, 그러셨네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 센터장님. 예. 뭐 용역 수행하십니까 요즘에? 용역 캣떡을 가져왔습니다. 추려가지고. 예. 예. 아니 엄청난 자료들을 지금 책상에 얹어놓고 계셔서.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자료만 내놨습니다. 아 공부 잘하시던 현 네, 변호사님. 단권화 작업, 단권화로. 예. 노트북 하나로 이제 네. 다 해결하고 계시고. 아. 노트북에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요 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이 뭐 준공영제 얘기 나온 지 꽤 됐는데 사실 용역도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용역이 일시 중단된다 이런 또 발표가 나왔고요. 예. 내년부터 1월부터인가요? 새 노선을 적용한다던 도의 계획도 이게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원희룡 도정에서 2017년 대중교통 개편 정책 일환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노선도 그때 많이 개편을 하고 뭐 중앙차로제 차로도 네. 만들고 예. 했는데 이 도입할 때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보셨었는지 궁금한데 이거 센터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아니 뭐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예. 다만 이제 당시 제시했던 목표가 예.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20%까지 하겠다였거든요. 예. 그럼 전체 교통체계 입장에서는 좋았던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매해마다 투입한 결과는 사실 당초 목표치는커녕 예. 기존보다 이제 수송 분담률이 떨어지거나 정체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크게 보면 투입된 예산 천억 매해마다 천억 예. 대비 효과는 좀 없지 않았었냐라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졌다. 아니, 그렇죠. 예.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게 이제 한 4년 5년치를 보더라도 예. 제가 또 하필 2020년, 2020년 결산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 상승되는 곡선이 없어요. 아, 예, 예. 계속 정체라서 예. 그럼 대략 한 4천억 썼는데 예. 이 정도 돈 들여서 대중교통 활성화 안 될 거면 과연 이게 정말 적절한 정책이었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거죠. 수송 분담률은 늘지 않고 예. 정체되거나 혹은 감소했는데 돈만 그렇죠. 더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뭐 비판적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나름 다 노력하긴 하셨는데 예. 아직은 성과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 당초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키고 수송 분담률을 예. 높인다라는 것은 정책 방향은 올바른 것이죠. 예, 근데 예. 문제는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 예. 이제 안타까운 것인데 당초 목표로는 20% 정도를 목표로 가졌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뭐 8%인가 현재 뭐 그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예. 그 정체 상태 내지는 오히려 이제 뒷걸음 친 거는 예. 코로나 영향도 분명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버스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2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 거의 달성하기 어려운 이제 목표인 것 같고 정말 그 정도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 어떤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얘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던가 아니면은 그 방법을 좀 잘못 찾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봐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 항상 얘기해 나오는 것이 예. 간선하고 지선의 예. 명확한 예. 구분.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한두 번의 환승이면 어떤 예. 곳이든지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체제가 된다면 이제 그 수송 분담률을 많이 높일 수 텐데 현재도 사실 간선과 지선의 구분이 좀 있긴 있는데 예. 실제로 다녀보면 이게 과연 간선인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아. 특히 직선으로 또 뻗은데 새로운 그 어떤 간선 축이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예, 예. 거기를 또 일관되게 다니는 버스는 또 별로 없고 뭐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이동 차량 예.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영도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예, 예. 소위 비수익 노선들은 주로 공영버스가 원래 있거든요. 예, 예. 공영버스가 했고 수익 노선들은 민간이 하긴 했는데 이제 민간이 갖고 있던 노선을 사실상 도가 산 거죠. 하긴 샀는데 이제 과정에서 예. 각각 어쨌든 좀 데이터라든가 타당성들을 좀 적게 분석하다 보니까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온 것 같고 특히 도입할 때는 재정 여건이 좀 좋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재정 여건이 도가 나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계륵처럼 돼버린 거죠. 예. 예.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도입할 무렵에는 그 세수가 많이 들어올 네, 때였습니다. 도청에 돈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에 예, 관련된 예, 지방세가 수입이 많았었죠. 예. 한창 저도 땅값이 오를 때였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계속될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체계를 좀 개편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을 했고. 지난 7월에 중간 보고를 했고 이번에 이제 뭐 다 됐다고 해서 또 그 용역 보고하고 뭐 간담 공청회도 좀 했던 모양인데 예. 아니 뭐 별로 관심들이 없었다면서요. 이거 뭐 이렇게 참가자도 거의 없었군더라. 예. 그리고 약간 헷갈리긴 언론에서는 중단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예. 도에서는 11일 날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연장이다. 예, 도민 의견 촘촘하게 수렴할 것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예. 일단 멈춰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버스 업체나 그 노동자들, 버스 예. 기사분들의 반발도 좀 심한 것 같고. 당연히 있으시겠죠. 예. 그리고 정작 그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은 별로 와서 공청회에서 뭐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그대로 그냥 진행할 경우에는 좀 후폭풍이 예상되니 예. 중단 혹은 연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예. 현재 이제 거의 마무리된 용역의 내용대로라면 예. 그 이제 읍면 지역에 네. 그 노선에 별로 이렇게 승객이 많이 안 타는 노선 예, 예. 한 22개 정도를 이제 없애는 축소하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게 시행이 됐을 때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버스 예. 업체 측에서도 이제 그 인원의 구조조정이 당연히 수발될 테고요. 예, 또 예.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노선에 대한 그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될 테니까 반발이 있을 테고 또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예. 다니던 버스가 안 다니게 생겼으니 예.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라는 공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예. 최대한 어쨌든 공청회를 더 개최해서 예. 주민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실 그거에 대한 대안도 있어요. 노선이 없는 대신에 예. 사실 빈차로 그냥 뭐 45인승 내지 20인승 버스들이 한두 사람 태우고 아니면 아무도 안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예. 그 행복 택시라는 대체 수단을 아, 예, 예, 예. 제공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정책 홍보도 할 겸 예. 해서 이제 공청회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그 대중교통 이용 자체에 예. 그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 관심은 많이 공청회의 참여율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용역 종료 5일 만에인가 공청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사실 그 알기도 쉽지 예. 않았다는 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현재까지 급하게. 약간 공감되는 그 예. 관광지 순환버스 아, 예.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맨날 이용 계획이 없으셔가지고 예. 예. 그 부분은 뭐 큰 문제는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약하면 준공영제가 되면 네. 그 버스 한 대당 환산하면 대충 1억 3천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예, 예. 그중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70% 이상은 인건비인데 예. 사실 인건비는 딜레마인 거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돈인데 예. 인건비는 당연히 상승되는 거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용역에서 대중교통 수요는 한 10% 늘리고 서비스는 15% 향상시키겠다. 아, 서비스는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그다음에 버스 업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단기적으로 한 22%까지 줄이겠다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 업체나 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죠. 제 기억에 그 당시 이제 원희룡 도정 때 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예. 육지에서 기사분들이 많이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난리 났죠. 예. 아, 여기가 좀 대우가 좋았다면서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예. 높았습니다. 임금이 높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예, 그렇죠. 어, 도에서도 필요했던 부분이고 근데 막상 왔다가 지금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노동자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무조건 이제 정리해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예.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예. 그러면 인건비를 전반적인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또 충당해 줄 건가 하는 예, 예. 또 다른 협상 도와 업체 간에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중간에서 예, 예. 상당히 힘든 그리고 또 예. 어, 최종적으로는 그 기사분들의 예. 그 이제 고용이 아주 불안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만 좀 아쉽게도 예. 그 버스 중공경제 이행 협약서를 만든 게 있거든요. 원지사 때. 예, 예. 그때 1번 사항이 뭐냐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예.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인다가 1번 사항이었는데 예. 아쉽게도 매 평가에서는 도청의 말과 달리 실제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송 분담도 떨어지고 네. 만족도 떨어지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이 체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이제 용역을 해본 건데 이제 예. 그 결과가 사실 버스 업체 등에는 이제 부담이 되니까 예, 예. 좀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자료 많이 갖고 오셨잖아요. 협약서도 있습니다. 그 혹시, 아, 협약서도 있고 혹시 저 버스 준 공영제 그러니까 대중교통 체계 관련해서 더 좀 어, 이건 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자료 중에 혹시? 어, 예를 들면은 예.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통합 정책으로 해서 예. 당시에 핵심 흑자 노선은 공영화 추진이었거든요. 공영화 핵심 흑자 노선. 예, 예. 뭐 잘 안 알려지긴 했는데 예. 실제로는 2020년, 2021년도에는 다 한 건도 없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논의됐던 사항들이 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어, 약속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는구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기억에 어, 전임 도정 때도 비슷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도정이 버스 회사에 끌려다닌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 공영제를 해놓다 보니까 예.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가끔 뭐 이제 뭐 비위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투창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을 예. 예. 경영진에 올려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하는 어.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은 좀 모호한 대답들이 나오는 경우도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니까 신뢰성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교통정책 되게 중요한데 예. 사실은 드린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준공영제잖아요. 이게 그 서울시에서 당시 이명박 시장이 예. 어, 한번 그 히트 상품으로 만든 다음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문제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문제. 유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도지사 선거 때도 나왔었는데 이른바 그 진보 진영에서는 예. 아예 그럴 거면 공영화를 하자. 아, 이게 버스 준공영제라는 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렇죠. 이제 예.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게 뭐 해결도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서비스 차원의 공영제로 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들 하던데 그 부분은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은 변호사님부터. 1차적으로는 이제 근거, 법적인 예. 근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민간 기업체를 일종의 이제 수용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강제로 예.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전체 노선을 다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든 간에 보상을 하는 건데 예. 그러려면 이제 그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냈습니까? 제도 차원에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예. 어, 특별법을 개정을 한다든가. 예. 뭐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하기는 어렵겠죠. 노선권 회수가 어렵습니까? 법적으로? 노선권, 그러니까 사실은 노선권 회수라는 용어가 예. 말로는 노선권 회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 그 영업 자체를 아~ 여기 징발 내지는 이제 예예. 수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일시적인 재정 수요가 크긴 하겠지만 보상을 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가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버스 회사가 되는 거죠. 예. 공영 그 버스 회사가. 네. 그러면 적절한 노선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그 두 가지 법률적인 근거와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것. 예. 그리고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예. 이제 쟁송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내면 예. 그거는 이제 쟁송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예.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지리적으로 경기도 명확하고 특별도라는 어떤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해결되면은 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거죠. 국회에서 예.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국회가
제주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겠냐. 예. 우리 제주도의 세 분의 이제 지역구 의원들과 예. 그 딱 정당이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어떤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는가. 예, 예. 버스 업체에서는 또 만만치 않게 또 반대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예상이 예. 되고요. 제가 지금 저기 변호사님이 제 예상과 다른 답을 하셔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소속된 국민의힘에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익적으로 말씀 예,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공익적인 말씀을 하셔서 예, 원래 그러신데. 모르겠어요. 저희 당이 그런 예. 문제가 직접 여기 표출이 됐을 때 예.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 저는 제주도 도당의 입장은 예, 예. 중앙당의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예.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센터장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뭐 공영 뭐 필요하긴 한데 예. 정책은 또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는 아, 재정 여건과 예, 예. 갈등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예.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 사실 어쩌면 일종의 대안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 이런 이제 간선 광역 교통 체제를 네. 그거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죠. 예. 그건 도가 주도해서 일단 깔자. 그러면 어떤 공영화로 갈 수 있는 기반 주된 노선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그걸 기반으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튼 또 추가로 이제 약간 꼬여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또 오영훈 도정 트램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1차적으로는 제주공항, 완도심, 제주항까지인데 예. 이것도 이거랑 다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용역이랑은 상관없다고 뭐 그거는 도청 생각, 저 담당 부서 생각이고 다 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예. 예. 아 근데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버스 타고 다니고 싶거든요. 아,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정류장. 있는데 예. 그 15분 도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아, 버스 정류장까지 예. 15분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버스 한번 놓치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 제가 지금 산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예. 개인적으로는 예.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저는 거의 대부분 버스를 탑니다. 예. 그거는 예. 편해요. 그런데 예. 막상 공항에 갈 때는 예. 항상 택시를 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노선 문제라든가 예. 배차, 시간 문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 지금 다 맞물려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 뭐 조금 더 도청에서는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장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중단이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온 결과 보고 나서요.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